태풍 카누는 오늘 새벽 제주 동쪽 해상을 통과했습니다. 제주에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이곳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을 지나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를 근접할 때까지만 해도 시속 12km의 느린 속도로 북상했던 태풍 카누는 제주를 통과하면서 다시 빨라지면서 시속 22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 전 지역과 모든 앞바다에는 어젯밤 10시부로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성산 지역에는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곳과 가까운 우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7.4k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한라산 남벽에는 211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오늘까지 최대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시 2호동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흔들리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26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한 가운데 실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 포항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